유하 하이킥! 오늘을 오랜만에 갖고 왔어요. 토탈리 아크리트 배틀 시뮬레이터 병맛전쟁인데 모드에서 이집트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맵이 바로 이집트 맵입니다. 우와, 이게 모드 맵이야. 공식 제작 뺨치는 수준으로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맵도 있어요. 와, 스핑크스 뭐야. 스핑크스 심지어 눈깔도 캡스스럽게 반짝반짝거리고 있죠. 아, 디테일 너무 좋은데? 맵만 업데이트 된 게 아니고요, 이집트 팩션 따로 있고 심지어 꽤 많습니다. 아이콘도 하나하나 새로 만든 것 같은데요. 가드, 샌드 메이지, 이 정도 한번 볼까? 가드, 오, 채찍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얘네는 샌드 메이지, 모래술사라는데 얼굴에 피라미드 모양의 가면을 쓰고 있네요. 너무 귀엽고. 아, 꽃갈콘이냐고? 모드가 아니라 정식 제작이랑 똑같아요. 모래폭풍! 와! 오, 날아간다, 애들! 오! 모드 합시고 정식 업데이트를 내놓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작사 진짜 반성해야 돼. 업데이트가 업데이트잖아, 지금. 근데도 유저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리고 있어. 너무 감동적이야. 그 다음은 아키텍트, 건축가인데요. 어? 그 미장 할 때 쓰는 피잡 푸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비스트 마스터. 이거는 동물을 다루는 것 같은데? 우와! 악어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입고 있는 게 악어보다는 선인장 옷 같은 느낌이다. 수류탄 껍데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악어가 여러분 말씀대로 굉장히 멍청하게 생겼어요. 자, 악어 달려나가고. 오! 뭐야? 에? 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악어가 나는 저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하면서 대가리 받고 있어요. 다시 전진합니다. 자, 악어 칼을 날리네. 가까이 갔을 때는 분리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바로 격리스? 야, 뭐야 이거. 아, 벽이 무너지면서 공격을 하네. 아, 악어 한 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나일강 악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야, 근데 얘는 안 가라앉네? 왜 물에 들어갔는데 얘가 침통통 튕겨서 나오나? 그치? 물수제비를 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되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악어들을 강에 마구마구 배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름맞이 계곡 투어. 자, 물에 들어가가지고 신나게 물장구를 치고 있네요. 얘는 배가 뒤집어졌는데? 야, 이거 보니까 왜 워터파크 가고 싶냐? 그 다음 스크라이브 기록자 선샬러 태양 전차인데 낙타네요? 우와, 낙타를 새로 만들었네? 오케이 만듦? 팅그라드가 사실은 제작사였던 거 아닐까?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 사관입니다. 오!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옛날에 피라미드에 재물 바치면 나왔던 그 귀신 아니야? 귀신! 사관이 두루마기에서 귀신을 소환합니다. 태양 전차. 아, 낙타 죽어버리고. 우와, 안에 있는 애 다 죽었어. 그리고 방금 소리가 살짝 들렸는데 벌레 소리가 났거든? 벌레 날아다니는 소리가? 잘 들어봐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메뚜기였네. 아, 이렇게 또 밝혀지네요. 하지만 귀신이 멋있으니까 귀신으로 하는 게 나을지도? 그러면 마지막 나일퀸 여왕이네. 위에 뭐가 떠다닌다? 이집트스러운 문양 두 개가 스태프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떠고 있습니다. 우와! 뭐야 이게? 동그란 빛의 에너지가 발사가 됐습니다. 우와! 어? 오! 피라미드도 소환을 해요? 피라미드 눈가리 붙어 있어요? 잠깐만, 이거 그 일루미나티 모양의 눈가리가 병맛전쟁 눈가리입니다. 오, 이건 뭐야? 에? 스킬이 하나 더 있네? 이거 무슨 모양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이 모양의 벽 같은 게, 에너지 벽 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이 친구들을 죄다 밀어냅니다. 못 다가오게 하네요. 와, 스킬 3개야 그러면? 태양 에너지 발사, 일루미나티의 소환, 결계까지. 너무 사기인데 이거 밸런스 붕괴 아니야? 얘가 얼마짜리였죠? 이게 3,000원? 굉장히 싼데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일반 유닛들 살펴봤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 시크릿도 만들지 않았을까? 애초에 이게 히든모드 유닛의 업데이트거든요. 역시 낙하산인가? 항아리 날리는 거 하나? 미란가? 전갈 꼬리 같은 게 있네요. 풍뎅이 5개 추가됐네. 5가지의 신규 유닛을 찾아보도록 하죠.
이 뭐야? 코브라? 개귀여운데? 어? 하? 아니 이게 시크릿이었어? 팟스루어! 항아리를 던져주세요. 항아리를 던지니까 뽕 하면서 코브라가 나타납니다. 독 데미지 들어가나요? 독 데미지 들어간다. 코브라한테 물리면은 독뎀 들어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한 마리가 물뱀이 돼버렸습니다. 뱀 장화 아닌가요? 다음 찾아볼까요? 알려드려도 되나요? 아니요, 좀 이거 찾는 맛도 있어야 돼. 와, 얘 생선도 파네? 이건 뭐야? 황금 물고기가 있어. 아니 물고기 심지어 눈가 X자 펴있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넌 뭐니? 너는 뭐야? 어? 야 이거 봐, 이런 거 찾아야 된다고. 지하 던전 입구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바로 밑에. 여기 뭐야? 우와. 오,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오? 미로인가 봐. 야 이런 거 미로 함부로 들어가면 길 잃어버리는데. 어머, 뭐 써있어. 그라스맨이 여기 있었다. 이집트에 영화가 있나요? 어 그러게. 미라 영화에서 보면 유적지에서 살을 뜯어먹는 풍뎅이가 나와요. 어 맞아, 나 그거 어렸을 때 봤을 때 진짜 무서웠어. 엄청 무서웠어 진짜. 어머 깜짝이야. 어, 여기도 기도하다 죽었나봐. 뭐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지? 이게 뭐야? 액조디아? 액조디아가 거꾸로 달려있는 것 같은데? 액조디아인가? 여기서 목 돌아가면 찐공포 아닌가요? 와 그거 넣어놨으면 진짜 레전드. 찌기찌기찌기! 이러면서 뭐, 따라와. 액조디아를 섬기는 녀석을 찾았고요. 오! 넓은 방이 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제작사님들? TV네? 이게 몇 인치짜리요? 이게 뭐야? 누가 살고 있는 거지? 여기 우리 집 하면 좋겠다. 어? 에? 관이 있습니다? 어 깜짝이야! 진짜 움직여! 아니! 머미! 아 미라가 여기서 열리네요. 미쳤다. 아, 공식 제작사도 이렇게 안 하는데. 관짝의 소환이 되네요? 이게 뭐지? 서서히 열립니다. 오! 뭐야 등장 개멋있어. 아니 마이클 잭슨급 등장이라고? 오! 어두운 기운에 벽을 소환을 하는데요? 와! 해골바가지가 된 파라오의 노예들! 와, 그러면서 본인도 싸워요 주먹질로? 어? 부패 능력이 있어? 미라 주먹 맞은 애들이 같은 편이 된답니다.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슬로우로. 어 그러네, 미라 펀치 맞은 애들 다 관통하면서 부패가 되네요. 피부색이 맛있는 양갱 색깔로 변합니다. 아 양갱 먹고 싶다. 오 일어났어. 왜? 뭐야 일어나서 진짜 싸워. 절반의 체력으로 부활한다고? 어 그러네, 절반 됐네. 이건 좀비 모드의 또 다른 버전이네요. 실험할 거 넘쳐나겠네 그러면 이집트 이걸로. 아이디어가 마구 떠올라. 너무 행복해 지금. 우와 미쳤다. 아 아까 그 벽화 그게 그거였어, 액조디아가?